드라마 강적들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. 강적들은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신분과 성격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그릴 예정인데요. 채림, 이종혁, 이진욱 등 연기파 배우들의 활약으로 최고의 드라마를 선사할 수 있을지 방영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제작 발표 현장 함께 오시죠. 첫 감독님과 첫 만남에서 참 재밌었던 일이 있었어요. 네. 처음에 감독님을 만나서 우리 이제 하기로 이제 작품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얘기해도 돼요?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아 말죽거리 대남사를 되게 의미 깊게 봤다 그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내가 촬영 끝날 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경호씨 나 상문 10기야 그러시더라고요. 제가 상문고등학교 출신인데요. 저보다 8년 선배님이신데 그 말을 하시면서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참 난감했었습니다. 네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상문이 좀 고등학교가 네, 학교의 분위기가 특수한 학교였었거든요. 네. 저도 은광이라서 압니다. 은광이세요? 네. 저는 감독님이 저를 되게 후배로서 잘 다독여주시고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일단은 배우의 본분을 가지고 촬영을 열심히 해봤고요. 네. 고등학교 선후배로서 또 남다른 끈끈한 어떤 정 같은 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? 아니신가 보다.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많이 싸우셔서 그런가 봐요, 드라마 안에서. 아직까지는. 네, 저 역시 신입병무관 차영진 역을 맡은 채림입니다. 저는 영진이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고요. 또 그에 반한 출세욕도 굉장히 강한 여자입니다. 경호 실습 중에서 여자가 유일하게 있었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수료를 했고요. 그만큼 깡단도 좋고 악도 있는 저에게는 매력 넘치는 역할 차영진입니다.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아마 신화시키지 않은 드라마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승부욕이나 출세욕이 저는 강한 편이고 어때요, 사실. 그랬다면 아마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교과가 오늘 와가지고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30대가 되고 첫 작품이에요. 네, 왜 20대 때 일욕심을 내서 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만큼 저는 승부욕이나 출세욕이 강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액션씬 같은 경우에는 제 스스로도 좀 놀라면서 하고 있어요.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운동신경이 좋다고 한 번도 느끼면서 산 적이 없거든요. 근데 감독님도 그러시고 스태프분들이 운동신경 여자 지금 참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비록 매일같이 근육통에 시달리고 멍이 새로운 멍이 막 들어서 정말 저희 스태프들이 달마시안이 되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지만 네. 재미있어요. 또 다른 저를 발견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재미있고